시카고 한인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 피해 구제금 Back to Business Grant인 2만 5천 달러를 지원받게 된 것인데요. 오늘 한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연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제35대 시카고 한인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나일스 소재 BBQ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연방정부로부터 백투 비즈니스 그랜트 2만 5천 달러를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한인 동포사회에 알리기 위함인데요. 이번에 확보한 보조금 백투 비즈니스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단체 등에 연방정부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일리노이주 주관으로 주 전역의 커뮤니티와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카고 임시회장인 박해달 전 회장이 해당 지원금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했고 올해 1월 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만 5천 달러 그랜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제 연방 정부 Federal Government에서 그랜트가 나오고 이 주관은 State of Illinois에서 주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에는 한인회가 저 시작부터 이민자들을 도우고 이민자 정책을 도우고 또 한인회가 모든 한인사회 기관의 하나의 중심 그 parent organization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기관으로서 이제 모든 기관을 잘 이렇게 주관하고 코디네이트해서 한인사회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 중심 기관이다 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 이제 그런 게다 한인회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한인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그거라고. 전 회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박해달 전 회장은 해당 지원금 관련 문서를 현 최은주 회장에게 전달하며 시카고 내에서 한인사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한국 문화가 미국 내 문화와도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사업이 꽃피우길 바란다며 이번 그랜트 확보가 그 씨앗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저 초창기 시절과 같이 미국의 180개 한인회 모범되는 그런 한인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트 승인 문서를 전달받은 최운주 회장은 그랜트 확보를 위해 힘써준 박해달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동포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활용 계획을 잘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에서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쓰고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를 해서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윌린과 글렌뷰 소재 건물 두 곳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며 원활한 건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지원받게 된 정부 그랜트 소식이 시카고 한인사회에 새로운 훈풍을 불어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소연입니다.